포토샵에서 브러쉬를 등록한 다음에 그 브러쉬 등록한 걸 가지고 패스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브러쉬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브러쉬 쪽이 있는데, 커스텀 세이프트에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 걸로? 네. 그러면, 브러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정만 가능해요. 검정으로 해주세요. 빨간색, 뭐, 노란색 되긴 하지만, 흰색은 안 돼요. 브러쉬가. 흰색은 안 되니까, 검정색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빨간색, 파란색 되기는 해도 약간 옅게 들어가요. 그래서, 브러쉬는 검정으로 해주시고,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브러쉬로 등록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뭘로 해주면 재밌을까? 요걸로 해볼까요? 라이트. 예, 요거 전구 모양. 전구 모양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구 모양으로, 예,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은 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런 거 창출할 때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구 모양을 저는 선택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필픽셀 전구 모양을 필픽셀을 선택하시고 레이어 가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구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전구를 갖다가 하나 그려 놨어요.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전구를 갖다가 그냥 등록하시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패턴 등록할 때그 다음에 브러쉬 등록할 때 쉐이프 등록할 때 얘네들을 반드시 선택은 해주긴 하되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등록됐을 때도 투명하게 등록이 돼요. 예,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디파인 패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패턴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브러쉬 프리셋. 예, 브러쉬를 갖다가 등록시키는데 예,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클릭. 그러면은 밑에 160이라고 뜨죠? 수치가. 이거는 이 등록된 전구 모양의 크기예요. 크기가 지금 예, 여기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전구라고 이름을 갖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오케이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전구가 등록이 됐을 거예요. 예, 등록이 됐을 텐데 전구 눈을 갖다가 제가 살짝 가려 볼게요. 네. 100%로 한번 볼까요? 예, 쭉 보시고 그리고 레이어를 또 추가해 주고.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밑에 전구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구가 들어갔는데 색깔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패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모양의 크기나. 근데 브러쉬는 내가 전구의 색깔이나 색깔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글키 들어와서 스페이싱 간격을 갖다가 떨어뜨려주고 예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브러쉬가 등록이 된걸할 수가 있죠. 내가 펜툴로 여러 가지 예 모양을 만들고 요 안에다가 예 적용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나름대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